자, 에어컨 필터를 교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출고되는 차량들은 대부분 교체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 교체하실 수 있어요. 먼저 글로브 박스를 개봉해 주시고, 개봉하시게 되면 내부에 이렇게 단추가 두 개가 있고요. 우측편 보면 걸쇠가 또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글로브 박스를 개봉했으면 글로브 박스 속에 있는 이런 내용물부터 조심히 이동시켜 주시고, 단추를 돌려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걸쇠를 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100% 글로브 박스가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안쪽에 보시면 커버가 보여요. 여기 요 녀석이 에어컨 필터 커버예요. 양손으로 열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집게를 잡고 당겨서 열어주시면 에어컨 필터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저희 집자 차량은 사고 나서 한 번도 교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환하지 않은 모습. 준비된 새 제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필터를 교환하실 때에도 측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을 잘 보시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순정과 사제가 조금 크게 차이는 있지만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처럼 보여요. 방향이 이 방향이 맞지? 맞네. 준비한 새 제품으로 교환을 했다면 개봉할 때 역순으로 다시 꽂아주십니다. 딸깍, 딸깍 소리가 났다. 그러면 역순으로 이렇게 걸쇠부터 당겨서 또 걸어주시고, 단추도 시계 방향으로 딱 걸어주시고, 무조건 딱 소리가 나야 돼요. 에어컨 필터 교체 완성. 더운 여름철, 추운 겨울철, 공조기 사용법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동차 센터페이시아에 보면 공조기 버튼들이 있습니다. 대바리가 탑승한 차량은 프로토 에어컨 방식이므로 수동 레버 조작 차량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 공조기 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켜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을 해 주시고, 공조기를 끄기 위해서는 오프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쾌적한 환경으로 주행을 해야 보다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한 바람으로 실내 공기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에어컨 온도 조절하는 레버, 이렇게 파란색과 붉은색이 있잖아요. 온도를 이렇게 레버를 돌려 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개별 조작하는 레버가 있다면 조수석은 또 다른 레버를 사용해서 온도를 취향에 맞춰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조작이 싫다 하면 싱크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함께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신이 원하는 만큼 더위를 많이 타거나 추위를 많이 탄다 하시면 이 선풍기 그림에 버튼을 위로 눌러주시면 색이 조절이 되고요. 아래로 내려주시면 색이 조절이 됩니다. 모드를 눌러주시게 되면 에어컨을 앞으로 또는 위로 또는 아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가슴과 다리 쪽으로, 지금은 다리 쪽으로, 위와 다리 쪽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겨울철엔 따뜻한 바람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럴 때는 AC 버튼을 꺼주시게 되면 엔진의 열을 이용해서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는데, 어디까지나 히터를 사용할 때는 기름을 많이 먹는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추운데 덜덜 떨어가면서 히터를 사용하지 않고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엔진의 열을 이용해서 따뜻한 바람을 생성하기 때문에 기름값은 들 수는 있어요. 시동을 켜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추운데 덜덜 떨면서 주행하지 말자고요. 또 더운 여름철 에어컨 바람을 시원하게 틀어놓으면 기름 많이 먹을까봐 더운데 땀을 벌벌 흘리면서 주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차량 안에 실내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신선한 바람이 유지가 되면 그때 낮춰주시는 것이 보다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U턴 표시가 보이는데 자동차 내기 외기 순환 버튼인데요. 우리가 겨울철이나 무더운 여름철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로 인해 김서림이 발생했을 때 앞유리 그림의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통풍시 바람을 이용해서 앞유리의 김서림을 제거해 주시는데 이 프론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기 버튼이 외기로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유입된 바람을 이용하여 자동차 앞유리에 발생된 김서림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럼 뒷유리 혹은 사이드미러에 맺혀져 있는 빗방울은 어떻게 제거하냐? 열선식을 이용하는데요. 리어 버튼 눌러주시면 소량의 전류를 발생시켜서 맺혀져 있는 빗방울 혹은 김서림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 내기, 외기, 순환장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터널을 진입했을 때 혹은 매캐한 매연을 발생시키는 차량의 뒤에 우리가 정차하고 있다면 그대로 우리의 기관지로 매캐한 매연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염된 공기가 우리 차량에 유입되는 게 싫다면 자동차 내기 버튼을 꼭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다. 운전이 미숙한 초보 운전자들이 비가 많이 오는 겨울철 주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발생된 김서림으로 인해 당황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 당황함으로 인해 급브레이크를 조작하시게 되면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급브레이크를 밟고 당황함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 공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행 중 김서림이 발생했다면 프론트 버튼 위치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프론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프론트 버튼 공조기 사용할 수 있는 이 버튼의 위치를 몰라 당황하고 쳐다보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공조기 내 차량의 옵션만큼은 어떻게 그 기능들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꿀팁. 겨울철 히터 사용, 여름철 에어컨 사용 후 이상한 걸레 신내가 차량에 발생한다면 통풍구를 모두 다 막아주시고 온도는 최대로 뜨겁게 한 다음 세기를 최대한 뜨겁게 해서 모드는 가슴팍으로 해서 에어컨 내부를 말려주시는 것이 좋다. 이 방법은 한 2, 3분, 길게는 5분가량 해주시면 에어컨 내부에 맺혀져 있는 물방울들이 그대로 말릴 수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서식하는 것을 단숨에 죽여버릴 수 있다는 사실 종종 생각날 때마다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좋아요!